택시로컬 프로젝트라면 작년 12월 15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보건급식이라든지 또는 직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근에 있는 이런 로컬푸드를 주로 다루는 재단하고 좀 차별되면 저희들이 농림부가 지원하는 청년 게임 식당을 사업을 지금 유치를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 게임 식당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외식 창업 인기 지원사인데요. 현재 서울에 세 군데가 있고 지방에 네 군데가 있고 중국에 일곱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곱 개 중에 경기도에서는 캠핑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중에 음식점이 절반 가까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공공급식에 쓰이는 국민의 식재료량이 전체 생산량의 5% 정도입니다. 근데 전체 생산량, 전체 국내 식재료의 55% 가까이가 외식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쪽에 로컬푸드가 접목이 안 되면 사실상 일반 시민들한테 로컬푸드가 다가가기는 좀 어렵고, 저변학대는 실제로 지원하는 공공급식에만 연구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청년기업식당 사업을 유치를 해서, 여기는 청년기업식당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청년기업식당은 3개월 단위로 팀이 바뀝니다. 여기 온 팀들은 주로 이제 청장년 중심으로 해서 한 팀당 서너 명 정도, 적게는 두 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여기서 실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판매도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앞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여기다가 로컬푸드를 접목해서 미래의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하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식이나 요리사들 이런 분들이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부하고 널리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저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리사가 매년 그 10대, 그 20대, 그 10대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젊은 직장들 이렇게 선호하는 그 유망 직종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주로 어린이 쪽에 많이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는데, 항상 뭐 4위, 5위, 10위 안에 이렇게 되는 꿈기 직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요리사에 대한 특히 공부, 배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요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많이 진전화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식재료의 활용이라든지, 그 셰프로서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라든지, 식재료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교육을 좀 많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요리를 개발하고, 이런 시식회를 개최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언론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만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만을 위한 그런 행사를 자꾸 해서 우리 내부에서만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언론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미디어 마켓샵에 대해서 이런 부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는 행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 로컬푸드, 오성에 저희 로컬푸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레스토랑도 있고, 조리식품점도 있고, 교육장도 있는데요. 그쪽에까지 여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가 이루어지게 돼서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가지고, 이 청년기업식당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경기도가 그 외식 산업의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식당이
위치한 곳인 만큼 여기서 로컬푸드 식재료를 하는 좀 차별화된 그런 외식 시장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지역의 농촌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택시에서 우선적으로 경기도에서 앞서나가는 그런 곳을 만들 그런 시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은 이상으로 줄이고요. 그 저희 평택 청년피임식당 평택점에서 대표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수연 그 셰프님 모시고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아, 이수연입니다. 아까 일찍 오셔서 제가 인사 말씀을 올렸고요. 저희 김성원 센터장님께서 또 청년키움식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평택 내에서도 이 청년키움식당이 있다는 게 홍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미디어 맛 워크샵을 통해서 또 기자님들이나 이렇게 좀 편집장님들께 저희가 강력하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 기존에 저희 기사를 좀 잘 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판매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기에서 우여곡절, 뭐 이렇게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거는 다 겪고 나가는데요. 또 주변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많이 알리고 또 이런 청년들이 또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기사를 실어주시면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셰프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율마 셰프 나오세요. 이님 청년식당 율마의 헤드셰프이자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율마 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평택 청년식당에 지원을 한 율마라는 팀이고요. 팀 이름을 율마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율마라는 식물은 사실 조경용 식물입니다. 하지만 꽃말로서 성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저희가 오래 만들진 않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성실함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율마를 트레이드마크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청년키움식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희 4명 모두 지금 올해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역이 된 학년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 물론 술도 먹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했지만 조금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고자 찾다가 청년키움식당이라는 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키움식당이 이제 되게 서울에도 많고 일대 지방에도 많고 있는데 평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로컬푸드센터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센터는 사실 로컬푸드라는 건 그 지역의 식재료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대접을 한다는데 그게 가장 신선하게 맛있는 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곳에 지원을 해서 이야기에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로컬푸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식재료를 근처에서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너무 좋은 경험을 생각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음식은 총 4가지로 정리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크림 과학과 스프를 먼저 따뜻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치킨 소렌토라고 해서 이탈리아 소렌토 지방에서 가정식으로 즐겨먹는 닭고기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평택에서 지금 대합 준비해서 대합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대합 크림소스 파스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 평택 배속을 매일 준비해서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